그게 이제 바로 대승에서는 그러한 진리를 논합니다. 그게 이제 대승이죠. 소승이 아니고 대승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그러한 논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죠. 도와 진리에 들어가는 데는 믿음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여기서 강조를 한 겁니다. 원칙은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증득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죠. 체험하는 거. 이게 가장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믿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일으키는 것은 누가 일으키냐? 우리 마음을 가진, 마음을 발심한, 대승 발심을 한 우리들이 보살이나 또한 우리 중생들이 그 믿음을 일으킨다. 믿음을 일으켜야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행도 할수 있고, 수행한 과정에서 체득을 하는, 체득이 진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신을 함으로써 기해, 기행 또는 특징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이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신을 요한 거죠. 말한 거죠. 이렇게 될 때는, 이때는 불교의 말로 성불한다고 합니다. 부처가 되는 거. 이것 이전에는 성불이 아니라요. 믿음을 일으키고 또 이해를 일으키고 수행을 일으키는 그 과정에서 나중에 증득하는 것, 특징을 하는 것, 체험을 얻는 것, 그것이 성불입니다. 이 과정은 이제 보살과 조사의 단계죠. 그래서 기신이라고 신을 말한 거예요. 제대로 보면 이 신이 그냥 사소한 어떠한 그, 무슨 우상 숭배나 무슨 미신이나 그런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기신론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대승 정신을 일으킨다고. 기 대승 정신. 기신론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대승은 바른 믿음을 일으킨다. 그 말이 기신론 본문에 나와요. 그런 믿음이지 무슨 토템 사상같이 큰 산이나 보고 큰 나무나 돌을 보고 숭배하고 믿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정말 대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대승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지만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그 위대한 마음, 마음의 진리, 마음의 그 위대한 그 도를 대승 두 글자로 표현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켜서 그걸 알려고 수행하려고 깨달아 성불하기 위해서 그러한 법을 논했다 이거요. 그걸 밝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논이라고 하는 것은 변론, 또한 문답, 또한 거기에 대해서 구명하고 밝힌 것, 그것을 논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삼장이라고 해가지고 삼장법사 할 때 이 삼장이라고 할 때 세 가지가 나오죠. 경장,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유마경, 무슨 화엄경, 법화경 하나는 그건 경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5개, 10개 그런 계율을 말한 것을 율장이라 하고, 10계명이니 모두 다 그런 것은 율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부처님한테서 부처님의 말씀이고 불설이고 부처님이 설명하신 거고, 그 다음에 논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논장은 부처님 외에 제자들이, 여기가 이제 보살이나 보살들이 말씀하신 거죠. 또는 보살이 아니더라도 부처님은 제자들이 말한 거. 이걸 논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 경전을 경률론 3장이라고 합니다. 경률론. 3장 중에 기신론은
여기에 논장에 해당돼. 부처님은 직접 설법이 아니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600년 후에 마명보살이라는 보살이 만드신 논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장에 해당이 됩니다. 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무한의 진리를 그 속에 간직했다 해서 장이라고 하죠. 옷을 간직한 옷장, 책을 간직한 책장, 창고에다 보선 물건을 담아둔 것을 고장이라고 하죠. 그와 같은 의미로 경장, 율장, 논장이라고 하죠. 이 삼장을 그냥 모두 다 할 때 삼장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렇게도 표현하지요. 삼장 전체를 말할 때 대장경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팔만 대장경. 팔만 대장경 할 때는 경만 가리켜서 대장경이라고 안 해요. 벌써 대장경 할 경우는 경장, 율장, 논장을 다 총망라해서 대장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경은 경장이라 하고 율은 율장이라 하고 논은 논장이라고 하는데 논이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 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설명이 바로 논의 뜻이다. 논은 문답하고 논은 변석하고 그걸 분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완전히 판별도 하고 또 확증도 하고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문답, 변석, 판별, 확증 이러한 걸로서 그런 요즘에 논문처럼 변론 같은 것도 내놔 논의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논장도 두 가지가 있어요. 논장이 어떤 내용으로 되었느냐 하면은 논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종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는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신론이 예를 들면 종론입니다. 기신론 또는 유식론 이런 것은 종론이 되고 성론은 하음론 같은 거 십지론 같은 거 법화론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성문이라요. 성문이란 말은 불경을 해석한 불경 부처님은 경을 주석한 것이 그것도 논은 논인데 성문입니다. 원효대사가 저술하신 금강산매경론 나오죠? 금강산매경론은 원효대사가 쓰신 건데 그것은 바로 이 성문입니다. 산매경론이라고 했지만은 금강산매경을 해석한 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산매경론이라고 이렇게 원효대사가 해석한 이것이 바로 성문이라고 금강산매라고 하는 이 경을 해석한 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음론은 하음경을 해석한 논문이고 십지론은 하음경의 십지품 십지경을 해석한 논이고 법화론은 법화경을 해석한 논이니까 해석한 논이고 종론이라고 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요. 종론이라고 해서 그 사상을 그대로 주종으로 해서 부처님의 사상, 부처님의 설법, 부처님의 진리를 제일 어뜸 가령 종을 삼아서 주종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부처님의 경문을 낱낱이 해석한 것이 아니고 그냥 체계적으로
진리를, 그 부처님의 설법을 그대로 종합적으로 주종을 삼아서 논을 한 것을 종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신론 같은 거, 유식론 같은 거, 구사론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 종론이라요. 종론도 많지요. 그러면 기신론은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종론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를 대승 백여부 경을 주종으로 해서 해석한 논입니다. 그러니까 기신론은 대승 경전 중에도 하나의 경전만을 말한 게 아니라 하엄경, 능엄경, 법화경, 금강경, 원각경, 무슨 승만경, 또 열애장경, 밀엄경, 또 것이 저 능엄경, 원각경, 그러한 또 사익범천 소문경, 그러한 백여부, 백여부라고 한 것은 대승 경전이 여러 종류가 수백 권, 수천 권이 있는데, 백여부는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를 가려, 금강경 하면은 금강경을 일부라고 봅니다. 또 능엄경 하면은 능엄경이 일부고, 이러한 종류별로 한 백여부, 백여 그 경을 종합적으로 주종으로 해서 해석한 것이 바로 기신론이니까, 하나의 경만을 자꾸 해서 문구 해석이 아니고 아주 체계적 체계를 세워서 논리 정연하게 잘 밝힌 것이 바로 대승 기신론입니다. 그래서 대승 기신론. 아까 말한 대승의 정신. 대승의 정신이 뭐냐? 지금은 말해봤자 이해도 안 되고 알기가 어려워요. 대승의 정신이 뭐냐? 그렇잖아요? 대승 기신론을 다 듣고 독파를 한 다음에 대승 정신은 뭔가를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지. 지금은 말해봤자 감이 잘 안 잡힐 거예요. 대승은 정신. 정신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이것은 이 다음에 기신론 전체를 읽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해석이 될 거예요. 대승 정신이라는 건 대승을 어떻게 바르게 믿는 것이 되는가. 우선 알아야 되니까 기신론을 독파하기 전에는 대승 정신이 뭔가를 알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쉽게 말한다면 나의 본래의 마음자리, 본래의 마음자리가 원만하고 위대하고 청정하고 미묘하고 가장 불가사의한 모든 우주만유를 창조한 전지전능한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조물주 창조주로 이렇게 개념을 바꿔서 보든지 또한 그 개념을 마음이라고 보든지 그렇게 보아야 비로소 그 대승 진리가 뭔지 우리의 마음자리 우리는 생각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희노애나 감정 그것만을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은 마음의 일부분이라요. 바다 물 위에 거품같이 끝없는 큰 위변대에는 거품은 아니거든. 그러나 거품이라는 바다 물 위에 거품은 위변대해 위에 지극히 작은 존재로 나타나거든. 그것이 바다 아니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다 큰 바다 전체는 아니거든. 그와 같이 우리 희노애락 또는 여러 가지 감정 생각하는 그것은 마음의 일부분으로서 바다 물 위의 거품과 같을 뿐이지 그것이 대승 전체가 아니다 말이야. 대승이라는 바로 대승심을 말합니다. 대승의 마음. 대승심. 어떤 게 또 대승심인가? 갈수록 문제가 있죠. 어떤 게 대승심인가?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켜서 수행을 하고 깨닫는 그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대승 기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천상의
법보다 더 뛰어나고 성문 연각의 법보다 더 뛰어나고 보살의 법보다도 더한 부처님의 법, 최상승법을 말해서 지금 대승기신, 대승기신은 바로 최상승, 최상승을 지금 여기서는 대승기신이라고 표현했죠. 최상승법을 목표로 해서 기신이라는 것은 바로 최상승 법입니다. 여기서 최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승 두 글자를 여기서는 최상승으로 표현한 건데 너무 어마어마한 그런 말을 붙이면 사람들이 뒤로 낮아빠지거든. 서울이 무섭다니까 과천서부터 기니까. 그래서 최상승법이란 말은 쓰지 않고 그냥 대승이라고 평범하게 대승이라고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최상승법이라면 가장 유일무이한 일승법이니까 부처의 법이 최상승법인데 부처의 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중생들은 알기가 어렵지 않아요. 거리감이 있고 그래서 기신론에서 가장 특징은 열애장이니 불성이니 그런 소리를 안 썼어요. 다른 데서는 그 위대한 마음자리를 열애장이라고 하죠. 전지전능한 조물주보다 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죠. 이런 식으로 기신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불성이라고 하는 열애장 말은 나오기야 나오지만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했어요. 기신론에는 열애장 말만 나오기는 나왔지 불성을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는 말이 안 나오고 기신론에서는 특수하게 어떻게 명사를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중생심이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친절감이 있죠. 거리감이 없고 우리 중생들 중생심에서 중생심의 입각에서 열애장 불성 바로 중생심이 불성도 되고 열애장도 된다는 이것을 명칭을 달리해서 중생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만 보아도 기신론이 가장 그 특색이 있는 거예요. 중생심이니까 우리 중생하고 거리감이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중생의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이 바로 중생의 마음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그게 바로 대승심이라고 말한 겁니다. 경문에 보면은 소원 법자는 이 중생심이니 그런 말이 나오죠. 중생심이라고 소원 법자는 이 중생심이라고 이렇게 중생심을 말한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기신론 본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말한 대승법. 대승법은 어떤 거냐? 중생심을 말한다. 얼마나 친절하게 했는지 경문을, 여기 논문을 읽어보시면 나타납니다. 제일 첫머리에 이제 이 책으로는 39페이지 보세요. 기신론자 처음 시작인데 처음 시작에 다른 경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맨 처음이 서론이죠. 서론 다음에 이제 본론이고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경에도 이 세 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론을 불교 경전에서는 그걸 서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정종분이라고 이건 유통분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옛날 고대에 이렇게 분류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서분, 정종분, 유통분. 그러니까 서분이라고 한 것은 요즘 현대 용어로는 서론과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정종분이고
결론이, 마지막 결론이 유통분이라요. 유통이라서는 이 법을 이 세상에다 널리 유포하는 그런 의미로 유통이라고 하지요.